안녕하세요. 최신 IT 뉴스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냅 IT 뉴스의 이용동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개발 속도나 미국 정부에 도입하는 그 속도가 더욱더 스피드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전 10월 1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는 구글 웨이모에 운전자가 전혀 없어도 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글의 웨이모는 피닉스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인가를 했고, 재작년 1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구글 웨이모 원이라는 서비스로 피닉스시에서 운전자가 없는 로드 테스트를 해왔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피닉스시가 정식으로 구글 웨이모, 이제 피닉스시 다운타운을 구글의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도 이제 승객이 외부를 호출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일주일 뒤 10월 18일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GM 크루즈도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전자 없이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올해 1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GM 크루즈는 오리진이라는 완전 자율주행 운전석이 없고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가 없는 양산용 자동차인 오리진을 발표합니다. 크루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를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올해 안에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GM 크루즈가 교외에 조용한 차들이 작은 도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바로 운행하는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 와, 구글 웨이모가 피닉스시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차가 이제 정식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빠질 수 없죠. 지난 9월 22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베타 버전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난 10월 21일 드디어 FSD Fully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발표를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공공연하게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말을 해왔고,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드디어 FSD 베타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재미있는 기사가 미국에서 날라왔습니다. 10월 21일 똑같은 날인데요. 아까 봤으니 GM 크루즈 오리진. 자, 셔틀 택시입니다. 4명이 타고 운전대도 없고 완전 양산 가능한 자율주행차인데, 지금 GM 크루즈가 오리진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리진 객실 중앙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2명의 승객만 차량에 탑승 하게 하고,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기순환을 유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물티슈 등, 자,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지만 이런 코로나 스페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프로토콜대로 코로나에 대한 대비 그리고 대책을 차량에 집어넣어서 연방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끌어가는 세 개의 업체가 가장 리딩 그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GM 크루즈, 구글 웨이모. 자,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는 정식 허가를 로드 주행을 인가를 받아서 이제 조만간 미국 도시에 이 운전자가 없는 차량들이 운행이 될 겁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요는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가 시정부 주정부로부터 자율주행을 인가받고 그 안에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칸막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에 공기순환 시스템을 집어넣고 물티슈와 세정제를 집어넣고 코로나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면서 이제 곧 도로 위에 그 두 회사의 차가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FSD 베타 버전을 발표하면서 이제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 도로 위에서의 테스트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자율주행 올해 10월 들어오면서 급격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11월, 12월 한 달, 두 달 내에 피닉스시와 그리고 아리조나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의 웨이모나 GM 크루즈 차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율주행, 자 도로에서 테스트되는 상황들, 장면들, 비디오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비를 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곧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소식의 업데이트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